감리교회 창시자죠. 존 웨슬레 목사님. 그가 한 번은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어떤 교인이 고개를 아주 끄덕끄덕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전략하고 저축해야 합니다. 그 교인이 옆 사람에게 말을 해요. 야,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네. 그렇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셋째, 그렇게 벌고 모은 돈을 우리는 선한 일에 쓰고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 은혜는 혼자 다 받는 것 같던 그 성도가 한숨을 푹 쉬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오늘 설교 완전히 망쳐버렸네.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나를 위한 일은 뭐든 좋습니다. 아멘이에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남을 위한 일에는 우리는 굉장히 인색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에는요 두 부분이 있습니다. 한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대신 관계 부분입니다. 다른 한 부분은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죠. 대인관계의 부분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반쪽짜리 신앙생활에 머무르곤 합니다. 즉 대신관계만 신경을 온통 집중을 합니다. 대인관계 별로 중요시하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10계명 보십시오. 1에서 4계명 대신관계의 측면입니다. 5에서 10계명 대인관계의 측면을 다룹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다면 그분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존재인 사람 역시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인 잠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잠언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구제라고 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물질과 돈은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아니, 생명 그 자체입니다. 땀과 눈물과 시간과 헌신과 인생을 쏟아부어가지고 내가 거둬들인 것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귀중한 돈을 누군가에게, 타인에게 나누는 행위가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내 완고하던 자, 내 욕망과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있었던 그러한 나의 옛사람, 이것을 극복해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는요 우리 영성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이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아멘. 구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건이 말로만 경건인가, 겉모습만의 것인가, 능력과 알맹이는 빠져있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인 것인가, 이걸 고스란히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듯한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과 돈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내가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필요를 채운 이후에는 남의 필요를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구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대상이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고통을 모른 채 하는 부모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 자녀의 고통을 해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구제인 것입니다. 만약에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세상은요 지금과는 아주 많이 달라
질 것입니다. 어떻게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지금 넉넉하게 사는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그들도 넉넉할 때에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서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대로만 세상이 되어진다.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 아니겠습니까? 문제는요, 인간의 욕심입니다.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욕망이 문제입니다. 어느 기자가 대부에게, 부호에게 물었다죠.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아니, 가지고 있는 게 어마어마한 이 사람이 만족이 안 된다. 기자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럼 대체 얼마나 더 가져야만 합니까?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탐욕이죠, 여러분. 이런 끝없는 탐욕. 어떻게 하면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헐벗고 굶주린 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그래서 일쑤인 것이죠. 그리고 진실을 말하자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안에도요 이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의 여기저기에서 참 분노를 표출을 하세요. 예를 들어 21장 13절 보세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28장 2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뭐가 크다고요? 저주가 크리라. 이거 뜨끔하고 굉장히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들려와요. 눈에 보입니다. 분명히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못 본 채 합니다.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 보려고 해요. 그리고는 마음의 장벽을 세우고 다 거절을 하며 밀어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의 진노하심을 두려워 벌벌 떨면서 아이고 매 맞으면 어쩌나 하는 그러한 위축받은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구제하는 것,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헌금의 기본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제에 있어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은요, 기쁨과 자원함으로 구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제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으로 주고 계십니다. 어떤 축복인가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2 빼기 1은 1입니다. 3 빼기 1은 2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 수학의 세계에서는 당연한 진리죠. 다른 걸 절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제의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발생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서 얼마를 빼서 나눠줍니다. 그럼 당연히 점점 줄어들어야죠. 재산이 줄어듭니다. 내가 쓸 것이 줄어듭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점점 축소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풍족해지고 넉넉해지고 윤택해진다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구제를 기뻐하사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4절과 26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석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아멘. 주고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복을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줄 것이니 주되 어떻게 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메아리의 법칙인 거죠. 아 했더니 아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옛말에요 아주 좋은 말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이겁니다. 적선지가 필유 여경이라. 적선지가 필유 여경이라. 선을 베푸는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 경사가 생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과 같은 결인 거지요. 옛사람들도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축복, 이걸요 체험을 통해 가지고 맛봤고 누렸고 그래서 이러한 말을 사용을 했던 겁니다. 유럽에서는요 돈 좀 많다고 거들먹거리는 그런 부자, 이걸 부자로 치지를 않습니다. 유럽의 기준으로 부자는요 적어도 1대, 2대, 3대, 4대 정도 부가 이어져야만 진짜 부자로 인정을 합니다. 저 사람은 진짜 부자야. 이 말은 뭐냐면요 대대로 덕을 쌓아야 부자로 존경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요 경주에 있는 최부잣집이 그런 가문이죠. 부자 3대 못 간다. 여러분 이 말이 거의 정설과 진리처럼 여겨졌지만 이 경주 최부잣집은요 재산을 무려 12대에 걸쳐가지고 12대 300년 동안을 유지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재산 가운데에서 영남대학교를 세웠던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요 이 경주 최부잣집의 가훈에 담겨 있습니다. 여섯 가지인데요 첫 번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이 권력욕에 사로잡히면요 이게 약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재산은 만석 이상을 갖지 말아라. 탐욕에 사람 가문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베풀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사야 한다. 네 번째,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정당한 부를 일궈야 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며느리들은 시집 와서 3년간 무명 옷을 입어라. 근검절약, 검소한 삶을 아주 뿌리 내리게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사방 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여러분 이 중에서 여섯 번째,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해라. 이 부분이 역시 오늘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 잘 되는 집안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요 기독교 문화가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를 내린 이 서구 사회를 보십시오. 기부 문화, 구제가 이게 굉장히 활발을 합니다. 이번에도 보세요 여러분,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잖아요. 미국의 텍사스에서 쇼핑몰에서 한인 가족 일가가 사람들과 함께 총을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희생을 당했죠. 비록 인간의 죄가 그런 악행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사회와 사람들 전반 이 대다수는 훌륭합니다. 살아남은 아이를 돕자는 기부금이 단시간에 무려 22억 원이 모였어요. 모금이 됐습니다. 그 한인 가족, 네 가족의 한 아이가 살아남았거든요. 아빠, 엄마, 그리고 형제 하나 죽었는데 이 아이만 살아남았어요. 얘를 위해서 그 펀딩이 일어났는데 그래가지고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22억 원을 모아가지고 이 아이를 앞으로 성장하고 키우는데 써주세요. 여러분 뭘 보여줍니까? 이 사람들은요 남을 돕는 일이 아 이게 생활화가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갈수록 잘 되고 또 잘 되니까 더 기부와 구제를 계속 더 많이 하는 이 축복의 선순환의 구조가 이 서구 사회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원조받던 나라에서 유일하게 원조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구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더 큰 복을 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구제하는 것이 축복과 얼마나 큰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거 알 수 있는 대목이요,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구제하는 거, 이거 절대로 내 주머니에서 돈 빠져나가고 그렇게 손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구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갚아줄게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분의 손은 큰 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커요.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우리처럼 그냥 받은 거 다 계산해가지고 네가 이만큼 했으니 나도 이만큼 한다, 여러분 겨우 돌려주는 식이 아닙니다. 받은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듬뿍듬뿍 몇 배로 몇 배로 몇 배로 돌려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구제는요 절대로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예약하는 복의 통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구제가 어떠한 축복을 가져오는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요, 구제를 통해서 엄청나, 이건 뭐 그냥 이거는 평가할 수 없을 만큼의 복을 받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이방인이죠. 그것도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지배하던 원수 나라의 군인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 고넬료, 다른 군인들과는 전혀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구제를 했습니다. 기도에 힘쓰던 사람입니다. 참 희귀한 거죠. 다신교 국가가 아닙니까? 로마. 심지어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던 그러한 나라, 그 나라의 로마 군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피지배민족의 신인 하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교를 믿은 것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진정한 구원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백부장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시죠. 그야말로 엄청난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때 고넬료에게 나타난 천사가 하는 말이요, 이것이 정말 특별하고도 특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이요, 같이 봅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와 함께 그의 구제도 기억하시더라. 구제도 기억을 하시더라. 뉴욕에 가면요,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호텔이라고 하는 엄청난 호텔이 있습니다. 이거 뭐 대통령들이 이 지역에 오면 머무는 아주 상징적인 고급 호텔입니다. 이 호텔의 초대 경영자가 조지 볼트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에 얽혀있는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밤입니다. 필라델피아의 허름하고 작은 호텔, 여기에 방을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한 노부부가 문을 두드렸어요. 젊은 점원이 어떻게 오셨나요? 방이 필요하신 건데, 아 지금 다쳤습니다. 다쳤어요. 아, 우리에게 방이 꼭 필요한데요. 너무 피곤하고 지금 폭우도 쏟아지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 호텔은 다쳤지만 다른 호텔 알아보겠습니다. 막 자기가 전화를 돌려가지고 이웃 호텔들을 다, 그 도시에 있는 호텔들을 전화를 해요. 그러나 하필이면 그 도시에서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요,
호텔이 다 만원입니다. 만실이 되었어요. 아이고 어쩌죠? 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보통 뭐 직원 같으면 자기에게 돌아올 일도 없는 거잖아요. 좋은 게 아, 우리 지금 풀로 찼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항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수고를 다 해준 다음에 이 노부부를 바라보는 이 젊은 직원이 측은함을 느끼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 할머니 혹시 제 허름한 숙소가 있는데 이 호텔 안에 거기에서라도 다른 곳은 없으니 쉬시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내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가지고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밤에 이 젊은 직원의 허름한 숙소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방값의 3배에 해당하는 돈을 내밀었어요. 그러나 극구 사양을 합니다. 정식 숙소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받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어느 날 그에게 뉴욕행 비행기 티켓과 초청장이 날아왔습니다. 바로 그 노부부에게서 온 겁니다. 새로 지어진 어마어마한 호텔에서 기쁨과 설렘으로 재회를 했어요. 직원은 노부부의 말에 기절초풍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이 호텔을 지었어요. 당신이 이 호텔을 경영해 줘요. 이 노부부가요 자신들에게 친절과 선행을 베풀어준 이 젊은 직원 조지 볼트를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청년에게 맡기면 이 호텔을 최선을 다해 경영해 줄 거야. 그는요 나중에 이 노부부의 딸인 루시아와도 결혼을 하게 됩니다. 굴지의 호텔 체인을 이루는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억해줘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 그것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어마어마한 축복.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내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 대가로 징계를 받죠.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 그들을 압제하고 고통을 끼칩니다. 거기에 못 견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은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사를 보내주시죠. 도연하고 해방받습니다. 좀 숨 돌릴만 하면 또다시 인간들이 죄를 범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민족적 불행의 어두운 역사를 끊어내고 왕정시대로 진입하는 가교를 이룬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의 출생에는 불임에 고통을 안고 눈물 짓던 여인 한나, 그녀의 기도와 간구가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성경은 그 당시를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셔서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복잡거리며 살아가요. 많은 교인들이 이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딱 기억해 주시는 제가 된다면,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고넬료의 경우에서 보듯이 먼저는 기도요 또한 구제입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복을 주려 하실 때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써주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써주시겠습니까? 기억나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구제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겁니다. 세 번째로
구제에 담겨있는 축복, 현재를 넘어 영원까지 변화시키는 축복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축복의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제는요, 이 건강에도 참 힘이 됩니다. 하버드대학교 의대에서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의 면역 항체의 수치를 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게 이제 비포예요. 인도에서 평생을 선교와 구제 사역을 했던 테레사 수녀, 그 일대기를 담은 영상물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감동스러웠겠죠. 그러자 그 영상물 시청 이후에 사람들의 면역 항체 수치가요, 이전보다 애프터가 쭉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또 스트레스 지표는 이전보다 쭉 밑으로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구제를 직접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구제 사역을 평생을 했던 테레사 수녀의 감동적인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면역 기능이 엄청나게 향상이 되더라는 겁니다. 구제를 통해서 건강과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대표적인 인물이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그의 돈은요, 뭐 이건 그가 40대 후반에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으니 뭐 이건 뭐 셀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50대 나이에 그가요,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불치병이에요. 원인을 알 수 없어요. 잠도 못 잡니다. 먹지도 못합니다.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맨날 우유 조금하고 크래커 몇 개밖에는 먹지 못하는. 아니 그 수십조 원이 있으면 뭐합니까? 먹지를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이제 목숨이 경각관에 달려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복도에 걸린 액자의 글이 록펠러의 시선을 딱 사로잡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주님의 말씀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순간에요, 록펠러의 마음에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자린고비처럼 이렇게 쥐어짜면서 돈을 모으고 모으고 벌고 벌어서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괴롭혔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힘들게 했을까? 반면에 내가 선한 일 한 거 있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 저 따라서 내가 행하고 베푼 거 있는가? 없구나. 이게 나구나. 후회합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그 생각에 휠체어에 앉아서 상념에 젖어 있는데 복도에서 왁 짠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한 어린 소녀가 병원으로 실려왔는데 엄마는 입원시켜달라고 울고불고 막 통곡하고 있고 병원 측은 병원비 내지 못하면 입원시켜 줄 수 없다 말을 합니다. 록펠러가 비서를 보내서 병원비를 몰래 지불을 해줬어요. 생애 처음으로 자비를 베푼 겁니다. 구제를 한 거예요. 얼마 후에 이 아이가요, 병원에서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록펠러가 수십조 원을 벌고 기업들을 사냥을 해서 자기 것 되게 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느껴보지 못한 진정한 행복을 가슴벅차게 느꼈다는 겁니다. 가슴벅차게. 그러면서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는 삶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계속 그때부터 구제사역, 기부사역, 베푸는 사역, 이렇게 지금도요, 뉴욕 시민들은요, 이 록펠러 재단에서 돈을 다 지불을 해주거든요. 수돗물을 공짜로 마십니다. 다. 그러면서 계속 행복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50대의 불치병으로 이제 당신은 얼마 못 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가 놀랍게도 98세까지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기관을 돕는 자선과 구제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제하면 행복해집니다. 구제하면 행복해져요. 또 여러 부수적인 축복들이 임합니다. 하지만 구제는요 현재와 이 세상을 넘어서 영원한 저 천국에까지 영생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구제 일거양득이라고나 할까요? 구제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또한 천국에서도 영원히 영원히 상급이 쌓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천국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제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천국에 나의 상급이 쌓이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구제를 통해서 더욱더 공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이 믿음의 상승작용까지 불러일으키는 것이 구제의 축복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게 구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 받은 것 없어 누구로부터? 아니요, 예수님, 그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로지 주시기 위하여 그의 시간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의 말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굶주린 군중에게 오병이어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그가 주시되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측량 못할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어디 내가 받은 것이 없다라는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감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가 주신 것들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에 여러분 우리 역시 너그럽게 주는 사람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는 이 땅과 하늘 모두에 약속이 있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자린고비처럼 살지 않아야겠습니다.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듣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닌 살아있는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서 예비하신 축복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